시카고에 본사를 둔 파생 상품 시장은 5월 초에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적은 포지셔닝 기회를 제공했다. CME 그룹의 새로 출범한 비트코인 마이크로 계약이 거래 첫 두 달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파생 상품을 통한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투자는 2분기에도 계속 증가했다. CME의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5월 3일 출시된 이후 이미 거래된 100만 건을 넘어섰다고 이번 주 초 발표했다.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모든 투자자와 거래자들이 그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지 않도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예측자들의 전망과는 달리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숙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CME의 팀 맥코트 임원은 이 신제품이 비트코인 가격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0.1BTC로 표시되어 있는 마이크로 계약은 비트코인 10분의 1크기다. 이에 비해 CME의 주요 비트코인 선물 계약 단위는 BTC 5개다. 팀은 한 달 전 도입 이후 고객 수요가 강하고 새로운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코인의 10분의 1에서 2 마이크로 사이즈의 투자 노출은 기관에서부터 소규모의 활동적인 거래자에 이르기까지 시장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현물 비트코인 가격 위험을 해제하거나 비용 효율적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거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량의 급증은 CME가 지난 5월 24일 마이크로 BTC 선물이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보고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한 달 만에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BTC와 일반 BTC 계약의 10분의 1 크기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들을 계속 좋아하고 따라서 소매업자와 기관 거래자들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DNF 맨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브룩스 더들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기관들의 규모가 더 많았는데 이는 비트코인 계약이 아주 적당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인쉐어스 자료에 따르면 기관들은 최근 조정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줄였으며 지난주 총 7,900만 달러의 유출이 있었다고 한다. BTC의 경우 장기 투자 전망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에 의해 새로 청산된 토큰들이 싹트고 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더 많은 활동은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 이동에 대해 추측하면서 그들의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파생 상품 거래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현물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부분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에 거래되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BTC 가격이 13.6% 하락하는 등 주 후반기에 높은 변동성이 보고되었다.